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 올라온 줄 모르고 구름벌 우는디 시작.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 올라온 줄 모르고 구름벌 우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붙이지 마라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하성으로 내려가면은 그 음을 이렇게 벌려서 크, 저기 웅성하게 그렇게 하면서 울림을 주면서 떨어주는 거야. 모든 거의 모든 하음은 그렇게 해야 돼. 수여 어놈은 수여 어놈은 수진진 알진이 보라매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청청청청 그렇지 청 보라매 청 보라매 보람배 보람배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따로 갈까 보다 그거를
임. 빨리 임. 임. 그렇지. 빨리 훑어내려서 밑에서 머물러주는 시간이 길어야 돼. 그게 빠를수록이 잘한다 그래. 임. 시작. 임. 빨리 거쳐서 밑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야 잘한다 그래. 그 경과를 빨리 해서 빨리 내려오는 거야. 임. 그렇지. 음정도 정확하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임. 요거를 임. 시작. 다시. 따로 그렇지. 로 그거야. 따로 갈까 고선 무슨 무리
켰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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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따 지기 이따 지기 자 함으로 내려올 때 왜 이렇게 풍성하지가 못해 그리고 왜 안 떨어지냐고 이따 지기 이따 열어놓고 있으면은 열어놓고 오픈해 있으면은 여자되어가 돼 연자되어야 하면 니은을 빨리 붙여야지 연자되어로 가야지 연자가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니은 같은 그런 유성음은 붙여서 코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여 연자되면 늦게 니은을 붙이면 여자되어가 돼요 연으로 절대 안 들려 연자되어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가 끝에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돈 잃다가 집을 짓고 돈 잃다가 그렇지 이 과정 소리를 생략하면 안 돼요 우리 판소리 남도민요 다 이런 그 과정 소리가 다 살아있어요 그걸 미부분음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다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궤적이 다 음의 궤적이 있어요 그거 다 해줘야 돼요 그냥 생략하고 그러면 이건 소리가 아니야 오오오 돈 잃다가 그렇게 하면 그 궤적이 있는 걸 그대로 쫓아서 내려와 주는 거야 돈 잃다가 아니거든 돈 잃다가 이렇게 돼요 그때 어디까지 배웠어요? 여기 하나는 직녀성부터 배울 차례예요 하나는 직녀성부터요? 아 그럼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하고는 뒤에 게 어렵거든요 논일다가까지만 오늘은 나갑니다. 하나를 직녀성은 시작! 보려고
너무 늦지, 그제야. 너무 늦지. 열 반째에서 그냥 어, 언다 돼야지. 보려고 한 언바는 시다. 보려 이게 중요해. 언바는 가지. 보렴 많으시다. 보려 언바는 우리님 계시거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무리에게 막혔건디 무슨 무리 막혔건디 있다 놀래네. 그리고 우리 율태국님이 아따 의외로 잘어요. 아이고 놀래라. 아니 저렇게 또 그런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어떻게 4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이서 마셨어요? 아이씨 처음에 6명부터 4명 가고 남아서 둘이 이제 과학을 안 하고 아유 잘아요. 또 청춘이야 진짜. 이빨 청춘이셔요. 자 또 갈게요. 예. 하나로 칭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로 칭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동 보려한 번은 우선 무슨 무리에게 막혔건디 계신 곳은 무슨 무리에게 막혔건디 그렇지 막혔건디 막혔건디 있다 보고 는구이다 못 보는 고 이제라도 서주고 3월 동풍
연자들이여 이제라도 어서 주고 상월 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방아 끝에 집을 짓고 돈을 다가 임계신 천방아 끝에 집을 짓고 논일다 그렇게 하셔야 돼. 에이. 잘하시네.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뒤에 것 야물딱지게 저기 마무리 해드릴게요. 에이? 그것이 좋게 어려워. 이건 여러 번 배워야지 뭐 몇 번 배워갖고 안 되죠. 뒤에 것이 아주 아주 어려운 구석이 있어가 그러니까네 오늘 서분 여기까지만 오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우리 채올림이 한번 하고 해보십시오. 광수 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우리 부원장님이 도와주러 오셨구만 그냥. 아따 우리 부원장님 오셔가 업 시켜주어서 반가워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를 다 먹으셔서 같이 하고. 아, 예, 다음 주에 오셔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는 우리 제가 우리 회원님들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요. 아버님 오신 날이니까.